아니 유튜브는 뽕맛이라고 했더니 누구를 뽕쟁이로 만들려고 지금 이분들이. 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뽕을 생산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자 여러분들 화이팅. 자, 오늘은 걷기의 마지막 팁입니다. 엄지발가락으로 밀어줘야 된다. 걸을 때 엄지발가락으로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많이 실으려고 하다 보면은 무지외관증, 족저근막염, 그리고 평발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은 체중의 중심이 이렇게 뒤꿈치 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조금 이동한 다음에 곡선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체중의 중심이 이동하는 선을 나타낸 것이고, 체중 자체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보통 엄지발가락뼈가 가장 크니까 이쪽으로 체중을 가져와서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체중을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곡선을 좀 크게 그리면서, 발에서 곡선이 크게 그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체중을 보내기 위해서는 뭐 직선으로 간다든지 혹은 살짝 작은 곡선을 그리면서 체중을 여기 이동시킨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밀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일찍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그 체중이 많이 여기에 실리게 되면서,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박이 많이 생깁니다.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의 회전되는 곡선의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중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쪽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자체는 외측으로 밀리게 되고, 더 많이 밀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더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첫 번째 중족골에서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받아내면서 뼈 자체가 바깥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지발가락도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밀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건 엄청 중요한 건데, 정강이 뒤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엄지발가락에 붙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걸 장무지 굵은이라 그러고, 또 다른 근육이 비슷하게 내려가서 이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에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 근육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치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축을 했을 때 아치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체중이 이런 식으로 빨리 엄지발가락 쪽으로 꺾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체중이 안 가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을 담당하는 그 근육이 작용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방법으로 걷게 되면은 조금 더 체중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5번,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쭉쭉쭉 스위치가 켜지면서 근육들이 작용한 다음에 발가락이 동시에 지면을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보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어서서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을 빨리 이동시켰을 때.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엄지발가락의 내측으로 출구가 형성된다면, 체중이 나가는 게 형성된다면은, 엄지발가락은 밖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게 밖으로 밀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밖으로 밀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또 안쪽으로 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빨리 이동시키게 되면은 아치가 빨리 무너지게 됩니다. 아치가 무너진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이 바깥쪽 발볼에 체중이 덜 실린다는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아치에 체중을 싣게 되면은 바깥쪽은 당연히 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살짝 옆으로 밀려 있는 형태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발가락들이 좀 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들이 좀 많이 구부려져 있다든지, 지면에서 심지어는 떠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중이 거기에 많이 실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근육들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숙지하면서 걸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왼발에서 오른발로 체중이 이동했을 때, 체중이 살짝 외측으로 가게 되면서 엄지발가락이 아닌 나머지 발볼들까지 지금 체중이 실리는 게 정확하게 느껴지셔야 되고, 그리고 체중을 또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시킬 때는 나머지 발가락들이 이게 틀어주는 역할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발볼에서 체중을 이동시키려면은 여기 압박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발가락 근육들을 사용해 줄수 있도록 발가락들을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들을 이런 식으로 지면에
다 깨끗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거의 이제 새끼발가락 제외하고는 다 지면을 밀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동시에 같이 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밀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근육들의 힘이 들어가면서 아치가 조금 유지된 상태에서 그 근육들이 원심성으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근육 몸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중도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발가락들에도 분산되면서 발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엄지발가락이 가장 큰 뼈니까 그쪽으로 체중을 많이 실어서 걸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어쨌든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동시에 발을 사용해서 걷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걸 하시려면은 발에서 조금 더 외측에 체중을 실는 연습과 함께 그 발을 그 땅에서 밀어줄 때 나머지 발가락들,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들까지 같이 지면에 밀착이 돼가지고 같이 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근육을 안 쓰다 보면은 그 근육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근육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사지부터 좀 해볼 텐데, 걷는 방법을 좀 바꾸시는 분들, 이런 내재근들을 이런 식으로 꼬집듯이 풀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누르면서 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동작들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살짝 압박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너무 아프시면은 그냥 쪼물딱쪼물딱 압박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도 이렇게 조금 이제 만져주고요. 그리고 발가락도 조금 만져주고, 약간 깨워준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깨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풀어주신 다음에 이 복숭아뼈 뒤쪽으로 손을 쭉 올려보시면은 정강이뼈가 만져집니다. 그 정강이뼈 뒤에는 이제 후경골근이라든지 장지굵은, 그리고 장무지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가서 발바닥에 붙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이제 평발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들인데, 여기 이제 많이 뭉쳐 있을 겁니다. 상당히 아프니까 처음에 살살 풀어주시고 정강이뼈 뒤쪽으로 손가락을 눌러가지고 풀어주시고,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한 30초에서 60초 정도 쭉 풀어주신 다음에 운동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지굵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발가락을 내리는 동작을 하는데, 그 네 발가락을 내리는 동작을 하면서 뒤쪽으로 잡아당겨 줍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잡아당겨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은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주고 그 카메라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뒤쪽으로 쭉 당겨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세게 하시면은 이쪽에 이제 또 무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살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초에서 5초 정도 뒤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뭐 연습하실 때 이렇게 살짝 지면을 밀면서 걷는 연습, 그런 연습을 하시는 준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 하기 전에 하는 준비 운동, 이런 식으로 내린 다음에 쭉 펴주는, 그래서 이거를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하시고, 엄지발가락 장무지 굵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지발가락 내리는 상태에서 쭉 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리고 들어주는 운동, 계속적으로 누르는 힘을 가해주면서 쭉 뒤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이제 굵은이라는 것은 굽힌근이라는 얘기인데, 걸어갈 때는 이렇게 펴지면서도 아치를 살려주는 그런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심성 수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근육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런 원심성 수축을 해주시면은 근육이 활성화되고 그런 동작이 필요할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체중을 바깥에 싣고 네 발가락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마사지라든지 원심성 운동, 개별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 근육의 활성화를 돕고 난 다음에 걷기에서도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활 뽕 좀 주십시오, 뽕.